I get lost in those hazy eyes. I'm in love with these lazy nights. So maybe we can stay back, lay back here and enjoy the ride. 안녕하세요, 문경입니다. 오늘은 아주 아주 오랜만에 돌아온 What's in my bag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구역에 또 호기심 대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뷰티 말고도 저는 평소에 그냥 라이프스타일 제품들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야금야금 이렇게 쟁이는 걸 진짜 좋아하는데 제가 또 What's in my bag 영상 올린 지 조금 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각 잡고 찍는 느낌보단 좀 캐주얼하게 몽독자들과 요즘에 핫템, 요즘에 이템은 뭐가 있나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감도 높은, 나만의 취향이 가득 담긴 예쁜 물건들을 가득 안고 사는 거 맥시멀리즘이지만 저는 아주 행복하고 참 좋아하는 저의 삶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주로 봐주시면 아마 재밌는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첫 번째 가방부터 보여드릴게요. 짠! 익숙한 제품이시죠. 그 푸쿠오카 놀러 갔다 오면서 구매를 한 제품인데 요즘에도 너무너무 잘 되고 있는 롱샴 요 미니백이에요. 원래는 이 가죽 부분이 갈색으로 되어 있는 그 버전이 가장 유명한데 장바구니 같이 귀엽고 실용성도 장난 아니에요. 안에 들어가는 그 수납력도 너무너무 좋아서 작지만 알찬 아주 작은 거인 같은 그런 가방이라 너무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겁나게 귀여운 이 곰돌이 키링을 걸었는데요. 요거는 분크에서 구매를 했고 자세히 보면 엄청 보들보들 거리는 곰돌이 인형인데 여기에 진주 목걸이를 또 아주 귀염지게 하고 있어요. 이 노란색이 가장 저는 귀여운 것 같아서 이렇게 백구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 이제 들어가는 저의 소지품들을 쫙 보여드릴게요. 먼저 짠! 또 뭔가 신기반기한 그런 아이템인데 요거는 인데오 스페라무스라는 브랜드의 에어팟 케이스인데요. 제가 스코 언니 걸 보고 영업을 완전 당해가지고 이거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쿨 결제를 때려버렸던 그런 제품입니다. 이거는 딱딱한 플라스틱이 아니라 천으로 돼 있어서 그냥 요렇게 안에 에어팟을 갖고 넣어 다니면 되는 그런 타입이거든요. 요거는 보면 약간 실키한 소재인데 여기 보면은 자수로 은은하게 이렇게 꽃 자수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게 촌스러운 느낌 1도 안 되고 되게 귀여우면서 뭔가 고급져 보이는 느낌이 나가지고 요것도 들어가고요. 큰 사이즈 에어팟도 다 들어가는 그런 넉넉한 사이즈라 어떤 에어팟도 호환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아주 좋았습니다. 약간 요거 너무너무 귀염져서 요즘 아주 애용하고 있고요. 다음은 저의 차키도 있습니다. 뭐가 또 주렁주렁 달려있는데 사실 요거는 옛날에 골프를 좋아하는 친구가 선물해준 키링이에요. 근데 그냥 해바라기인데 빨강색에 요 파랑색 무늬가 귀여워서 잘 들고 다니고 그다음 요 하트 리본 실버 키링은 옛날에 엘노이 백팩 구매할 때 같이 구매를 했는데 이것도 너무너무 귀엽고 뭔가 그냥 얘만 딸랑 갖고 다니면 찾기 어려운 거 아시죠? 그래서 가방에 손을 어디 넣어도 잡힐 수 있게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주렁주렁 메고 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다음은 짠! 저의 파우치를 보여드릴게요. 그 몽독자들 그거 아세요? 저도 이거 터리 오빠한테 겟한 정보인데 요즘에 다시 레스포사기 떠오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레스포사기 다시 떠오른다고 나 중딩 시절의 그 추억의 브랜드가 다시 떠오른다고 해서 구경을 했는데 무드가 확실히 확 바뀌었고요. 굉장히 트렌디해졌고 특히나 제가 지금 갖고 온 이 핑크색 파우치는 실용성까지 겸비를 해서 너무너무 아주 유용하게 요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딱히 뭐 별건 없어요. 그냥 색감이 이렇게 핑크색 그냥 딸기 우유 컬러고요. 지퍼 달린 곳에만 조금 더 진한 핑크색으로 이렇게 레스포사기라고 쓰여 있습니다. 근데 안에가 굉장히 이렇게 입구가 넓고 커가지고 좀 많은 양을 때려넣을 수 있어서 저 같은 보부상에게는 완전히 플러스 플러스다. 자 우선 쿠션은요 요즘에 요거 들고 다녀요. 이거 바비브라운의 웨이트리스 스킨 쿠션 파운데이션. 이건 제가 영상에서도 최근 들어서 구매한 백화점 쿠션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쿠션이다 라고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요게 세미매트한 쿠션인데도 불구하고 수정 화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밖에서 조금 유분이 올라오는 것 같다 이럴 때도 그냥 살짝 휴지로 걷어내주고 이 쿠션으로 다시 한번 올려주면 베이스를 다시 깐 것처럼 아주 깔끔하게 수정 화장이 가능해서 요즘에는 얘 들고 다니고요. 그거 아시죠? 들고 다니는 쿠션은 약간 간지템이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케이스가 가장 제 마음에 들기도 해서 요거 바비브라운 쿠션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파우치를 보면 여기 큰 부분이 있고 안에 작게 이렇게 천으로 주머니가 하나 있어요. 이 안에는 제가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인공눈물. 저는 진짜 인공눈물, 립밤, 핸드크림 없으면 나가 죽어야 될 정도로 이렇게 보습을 해주는 제품들이 굉장히 필수템인데 그래서 인공눈물 꼭 갖고 다니고요. 그리고 밖에서 혹시라도 눈화장이든 뭐든 번졌을 때 수정화장을 할 수 있게 이렇게 개별 포장된 면봉도 갖고 다닙니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뷰러 갖고 다니고 요거는 시시에이도의 블랙 뷰러입니다. 아, 이것도 진짜 너무 많이 보여드렸죠? 이거는 더샘의 컨실러 펜슬인데요. 이미 로고 없어진 지 오래됐고 이 컨실러 펜슬은 우선 지속력이 너무 좋고요. 밖에 나가 있을 때 큰 봉으로 막 브러쉬 발라서 무언가를 하기에는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냥 여기 끝에로 슥슥슥슥 이런 식으로 잡티 가려주기 짱이고요. 그다음에 브로우. 브로우는 그냥 항상 파우치 갖고 다니는 것 같아요.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저는 그냥 쌩얼로 나갔는데 아 오늘 좀 너무 100% 민낯은 살짝 부끄러워서 가볍게만 좀 터치를 하고 싶다. 이럴 때 저는 딱 세 가지를 하는데요. 그게 쿠션, 그다음 브로우, 그다음에 그냥 립앤치크 가능한 거 하나 가지고 나가서 그걸로 볼이든 립이든 이렇게 발라주는 편이에요. 아 그리고 뷰러. 뷰러도 해주고요. 그 정도로만 싹 한 1, 2분 만에 끝내줘도 조금 생기가 있어 보이면서 괜찮으니까 그런 식으로 가지고 다니고 그리고 이제 좀 본격적으로 립 메이크업을 수정을 해야 된다 할 때 저는 립 펜슬은 꼭 갖고 다니는 편인데 요거는 입큰의 플러피 립 펜슬 2호 플레르베리. 이것도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렸는데 한쪽은 요렇게 라이너고요. 난 반대쪽은 이렇게 벨벳 질감의 무스 타입이 있어서 이걸로 오버립하면 정말 자연스럽고 굳이 손으로 블렌딩 안 해도 이 통통한 이 무스 타입이 다 블렌딩을 자연스럽게 해주기 때문에 아주아주 갖고 다니기 편한 녀석입니다. 그리고 그림자 넣어줘야겠죠? 이거는 더샘의 커버 퍼펙션 립 펜슬 오트 컬러고요. 이걸로 입술 밑에 그림자도 넣어주고요. 뭐 인중 밑에나 아니면 요거 애교살 요런 거 터치하기도 참 좋아서 아주 지속력 좋으면서도 내 피부같이 아주 자연스럽고 컬러도 그래서 이것도 갖고 다니고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없으면 안 되는 3총사 중에 2총사 남았어요. 이거는 립리프의 스티밍 립 마스크. 이런 스틱 립밤인데 얘가 스틱 립밤 치고도 엄청 사라락 부드럽게 발리면서 보습 효과도 되게 뛰어난 편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갖고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아마 지난번 제 파우치 영상에서도 같은 제품을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좋아서 이거를 이기는 제품을 아직 못 찾았어요. 이건 롱테이크의 블랙티 앤 피그 핸드크림인데 이거 진짜 향이 완전 무화과스러우면서도 그 포근한 파우더리 향도 같이 있고 뭔가 향 자체가 되게 들떠있는 그런 향이 아니라 조금 눌러주면서 약간 분위기도 있게 좀 포근하게 감싸주기 때문에 흔하지도 않으면서 머리 아픈 향이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좀 자연주의의 향이라서 블랙티 앤 피그 이거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립 제품을 이렇게 세 가지를 챙겨왔는데요. 이거 실제로 요즘에 맨날 들고 다니는 조합이에요. 우선 요거 샤넬의 립앤치크 헬시핑크. 헬시핑크 또 품절 대란이었는데 제가 프라하 다녀오는 길에 면세점에서 하나 딱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겟했는데 이거는 진짜 휘뚜루 마뚜루템. 어떤 착장에 발라도 어떤 메이크업에 좀 발라도 기본은 가는 그런 제품인데 저 오늘도 이걸로 치크 표현했거든요. 근데 이거 그냥 손으로 대충 발라도 좋고 스펀지로 발라도 좋은데 컬러 자체가 진짜 자연스럽게 건강한 혈색을 한 겹 싹 깔아준다 라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립보다는 치크에 발랐을 때 조금 더 제 피부 타입이랑 잘 어우러지는 것 같더라고요. 요거는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백화점템인데요. 입생로랑의 러브샤인 202호. 이렇게 생각보다 꽤나 브라운 느낌이 있는 조금 분위기 있는 그런 말린 장미 컬러인데 저 오늘도 이걸로 베이스를 깔았는데 요즘에 진짜 손이 너무 자주 가고 특히나 립 건조하신 분들은 이 러브샤인 라인 진짜 다 좋아하실 것 같고 생각보다 엄청 얇고 맑게 발리는데도 지속력이 그 탱글탱글한 지속력이 오래 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톤 다운된 이런 분위기 있는 브릭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202호는 진짜 독보적인 컬러라서 이건 하나쯤 구매해보셔도 아주아주 좋을 만한 컬러고 나는 이제 여기서 조금 더 톤을 높이고 싶다. 채도를 살짝 올리고 싶다. 할 때는 저의 진짜 고추 립. 이거는 타르트의 마라쿠자 주시 립 스트로베리라는 컬러인데요.
이건 약간 파우치 지방용 제품처럼 제 파우치에서 나오질 않아요. 그만큼 이것도 제 기준, 제 피부색에서 어떤 메이크업과 어떤 착장을 입었을 때도 좀 기본은 하는, 좀 생기는 컬러라서 이걸 갖고 다니는데, 근데 엄청 슬픈 소식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세포라가 빠이빠이 영업 종료를 했잖아요. 그래서 전 이거 스트로베리랑 히비스커스 두 개씩 구매를 해둔 상태고, 그래서 살짝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다. 다음 파우치로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클레메 파우치고 딱 보부상들이 좋아할 만한 크기와 이 물렁거림, 흐물거림, 그래서 어떤 형태의 제품을 넣어도 그냥 얘가 다 감싸 안아주는. 이 안에는 이제 제가 요즘에 먹는 뭐 영양제나 기타 등등 아이템들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먼저 구강 청결에 관련된 제품들이 좀 많아서 이거부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항상 갖고 다니는 게, 이건 진짜 몇 년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테라브레스의 일회용 가글인데요. 마일드 민트 맛이고, 그냥 밖에 있다가 뭔가 이를 닦을 수 없는 환경일 때 요거 한 포 딱 찢어서 화장실에서 아글아글하고 그냥 뱉으면 되니까 요런 거는 그냥 필수템으로 갖고 다니고, 그 다음에 제가 덴티스트 엄청 좋아하는 거 아시죠? 덴티스트 치약만 진짜 한 20개는 썼던 것 같은데, 그만큼 이 덴티스트가 주는 개운함, 아주 과한 개운함이 완전 저는 제 취향을 저격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좀 이렇게 빡센, 그냥 넣자마자 지금 민트, 박하가 내 입에 있구나 느껴질 정도의, 저는 화함을 좋아해서 이걸 갖고 다니고요. 요거, 요것도 똑같이 덴티스트의 민트 볼인데요. 얘는 캔디라고 하기에는 엄청 작고, 안에를 톡 터트려서 앙 하고 씹으면 약간의 그 액체가 흘러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씹어 넘기면 이제 뭐 속에 있는 그 악취, 구취까지 다 잡아준다라고 하는데, 뭐 그 정도인지까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것도 겁나 빡세요. 요만한데 효과가 너무 좋아서 한번 이렇게 싹 안까지 청소해주는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갖고 다녀요. 원래 이건 훨씬 더 큰데 그냥 저는 이렇게 소분해서 가지고 다니고 있고, 이건 제 파우치에서 제가 맨날 보여드려서 익숙하실 법한데, 아무튼 저는 요게 짱인 것 같아요, 이놈들이. 나 지금 입에 두 가지를 다 넣으니까 너무 개운해서 지금 기분이 아주 상쾌해졌어. 너무 좋아. 그리고 다음은 한해 핸드 사니타이저 브라이트 로즈 향인데요. 제가 이것도 파우치 영상에서 보여드렸는데, 그때는 아마 보라색인가 파랑색 보여드렸던 것 같고, 이번에는 다 쓰고 요거 구매했어요. 근데 이 로즈 향이 아주 은은하니 좋고, 이런 세니타이저는 그냥 필수로 밖에서 손 씻기 뭔가 힘들거나 더러운 거 만졌는데 바로 뭔가 립을 수정을 해야 된다, 쿠션을 두드려야 된다, 이럴 때 저는 이거 무조건 한번 뿌리고 화장품을 만지거나 하는데, 이게 하나 있으니까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좀 화장실을 못 가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저 프라하 여행 갔을 때도 아주 요긴하게 썼던 아이템인데, 이런 거는 하나씩 갖고 있으면 쓰기 너무 편해서 아주 아주 추천드리는 아이템이고요. 그다음 요거는 그냥 집에 돌아다니는 네일 큐티클 용기 있죠. 제가 직접 구매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빈 용기에다가 큐티클 세럼이죠. 그걸 제가 일일이 다 소분해서 다섯 개를 만들어놨어요. 또 저는 건성 김미연이기 때문에 큐티클 그냥 이런 식으로 발라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요거. 이거는 향수인데요. 프레드릭 말의 10ml짜리 향수인데, 딱 요게 휴대용 사이즈라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이 로디베는요, 이름 자체가 겨울의 물이라는 그 프렌치어예요. 그래서 겨울의 물 떠올리면 뭔지 잘 예상이 안 가잖아요. 근데 이게 확실히 가벼운 물향이 나요. 지속력이 엄청 좋은 편은 아닌데, 아이리스, 그 다음에 은은하게 포근한 그런 베티버 향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저는 이걸 뿌리면 되게 심신의 안정이 되는, 사람을 좀 차분하게 눌러주는 포근한 향이라고 생각돼서 좀 데일리하게 뿌려도 아주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비록 이름은 겨울의 물이라는 그런 명칭을 갖고 있지만, 이거는 사계절 내내 써도 너무 좋다. 좀 뭐 하나라도 노트가 세면은 저는 약간 꺼리게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정말 은은하게 어우러질 수 있는 향이라고 생각이 돼서, 사실 이거는 제가 본통으로도 살 계획이 있는데 아직은 이걸로 좀 만족을 하려고 버텨보는 중이에요. 아무튼 요 10ml짜리 로디베를 드디어 제가 찾아서 이렇게 파우치에 혹시 몰라서 들고 다니고 있고요. 다음은 저의 영양제를 보여드릴게요. 사실 이것도 아주 막 새롭게 업데이트된 거는 많이 없을 거라서 몽독자들은 좀 익숙한 제품들이 많을 텐데, 우선 요거 플래스샷. 제가 여전히 좋아해서 잘 먹고 있고요. 그냥 위에를 꽉 누르면 가루가 떨어지면서
흔들어가지고 먹으면 되는 그냥 종합 비타민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액상 타입 중에 좀 빠르게 눈이 빵 하고 켜지는 애는 저는 프레스샷이 가장 잘 맞아서 얘를 꾸준하게 구매를 해서 복용 중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바이탈 뷰티의 슈퍼 레티놀입니다. 이거는 비타민C도 들어가 있고 무엇보다 레티놀이 들어가 있어서 레티놀이 뭐 핫하기도 한 성분이지만 이게 바르는 것도 중요한데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래서 그냥 은은하게 얘를 먹다 보니 뭔가 묘하게 피부톤이 좀 맑아 보이는 느낌도 있는 것 같고 사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냥 이것도 느낌상 꽤 맑아지고 있는 중인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냥 저의 그냥 미래를 위해 장기적으로 복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도 꾸준히 매일 한 포씩 먹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요것도 진짜 추천드리고 싶은 게 이거는 콤비타라는 브랜드의 마누카 허니예요. 얘는 뉴질랜드산 진짜 100% 꿀 마누카 허니인데 이게 면역력에 그렇게 좋다고 해서 저도 지금 먹은 지 한 3개월 정도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확실히 제가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좀 잔잔한 감기를 작년에 좀 많이 걸려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원래 체력이 굉장히 좋았는데 요즘에는 막 감기도 조금 걸리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좀 찡찡거렸거든요. 그동안 묘하게 체력이 올라오고 감기는 한 번도 걸리지 않았다는 거. 목도 아주 튼튼하게 잘 버텨준다는 거. 그래서 얘는 또 맛도 아주 기가 막히게 달달한 꿀맛이라서 내 몸을 위해서 먹는다 이런 건강식품의 느낌이 아니라 그냥 밖에 돌아다니다가 약간 당 떨어진다 요럴 때 이거 한 포 닦아서 먹어주면 당도 싹 차오르면서 맛있으니까 기분까지 좋은 그런 제품이라 이거는 가격이 조금 비싸긴 한데 내 몸을 위해서 매일 하나씩 마누카 꿀 먹어주면 여러모로 너무너무 이건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아서 꾸준하게 복용 중입니다. 그리고 저의 사랑 오니스트 이것도 없으면 안 되는 필수템이 거의 한 2년 가까이 이제 되는 것 같아요. 네, 콜라겐은 제가 이 브랜드 저 브랜드 검색은 많이 해봤어도 이 오니스트만큼 원산지도 분명하고 함유량도 높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엄청 우연하게 이 오니스트 브랜드의 CEO의 영상을 보게 됐는데 그분이 이 브랜드에 대한 철학이 진짜 확고하시고 브랜드 스토리가 정말 탄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더 이 제품에 애정이 가가지고 제가 원래 먹던 거는 그 파랑 색깔 오렌지 맛이었는데 기존에 먹던 파랑색도 너무너무 맛있어서 잘 먹었는데 이것도 그런 포도 맛이 나면서 그냥 젤리처럼 쭉쭉 먹으면 돼가지고 그냥 내 몸을 위해서 이 콜라겐은 꾸준히 섭취하자라는 느낌으로 이것도 먹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유산균이나 다른 오메가 이렇게 아침에 복용하는 거는 굳이 제가 들고 다니진 않아서 이렇게 파우치에 들고 다니는 애들은 요 정도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끝이 났고요. 네, 다음은 기타 등등 제품들 남아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먼저 요거. 이거는 가니의 스크런치인데요. 제가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게 가니를 갈 때마다 제가 스크런치를 좀 구경을 해도 엄청 자주 잘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긴 생각보다 이 스크런치 옵션들이 되게 자주 바뀌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여쭤봤더니 가니에서 이제 뭐 시즌마다 옷들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 시즌에 나왔던 옷들의 짜투리로 이 스크런치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딱 봐도 완전 정몽캉 같은 컬러 조합이잖아요. 약간 톤이 돼 있는 파스텔. 이 분홍색이랑 초록색, 은은한 블루 이게 쨍하지 않고 채도가 높지 않고 약간 죽은 듯한, 채도 빠진 듯한 이 물든 수채화 느낌이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이거 가지고 왔고요. 밖에 나갔을 때 좀 예쁘게 사진을 남겨야 되는데 맨날 이 똑같은 긴 머리 약간 지겹다 할 때 저는 요리조리 이런 아이템으로 좀 스타일링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럴 때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아주 요긴하게 사용을 할 수 있어서 하나 갖고 있고 사실 이 가니가 브랜드 값을 해서 이 스크런치 하나에 막 4만 원이었나 그랬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예쁘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하나 구매해서 오랫동안 간직하는 용 아니면 친구 생일 선물 정도로 주면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도 가지고 왔고 이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영상 오프닝부터 쭉 갖고 있었는데 저는 이런 안경 같은 것도 스타일링용으로 진짜 자주 쓰거든요. 앞이 안 보여서가 아니라 이거는 오로지 나의 간지템인 거야. 이런 아이템들은 저는 자주 많이 갖고 다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맥시멀리즘이 되지. 그리고 요거 이거는 슬로우워밍의 괄사인데요. 이걸 보고 막 괄사라고 생각이 드나요?
될 수도 있겠다. 근데 그 막 진짜 둔기 같은 뾰족뾰족 동글동글 이런 느낌 아니고 너무너무 예쁘지 않나요? 사실 다른 괄사들은 너무 본격적이야. 그래서 밖에 나가가지고 사용하기 조금 민망하더라고요. 제가 영상에서도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진짜 편두통이 자주 오는 편이거든요. 많이 좋아진 편인데 특히나 좀 신경 많이 쓴 날, 스트레스 받은 날 혹은 비가 와서 그 기압이 뭔가 낮아진 날, 그럴 때 저는 두통을 잘 호소하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목 뒤가 꽉꽉 뭉쳐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괄사 갖고 저는 이 뒤에 어디 막힌 데 하나를 꾹 누르고 있으면 확실히 이 괄사가 주는 그 시원함은 손으로 풀 때랑 너무 달라요. 그래서 얘 그냥 두피도 다 풀어주고 목 뒤도 풀어주면서 밖에 갖고 다니는 용도로는 이만한 괄사가 없는 것 같아서 이 슬로우 허밍 너무 잘 쓰고 있고요. 예쁘고 그냥 나의 작은 의사 선생님 같은 느낌. 마지막은 짠! 요거는 젤리입니다. 제로 젤리라고 마이노멀이 참 이런 제로 제품들을 잘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워라고 해서 신맛이 있긴 한데 제 기준 뭐 그렇게 시진 않고요. 그냥 약간의 앗! 신의 요 정도의 느낌. 근데 우선 당류가 제로, 지방이 제로.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도 추천드리고 오며 가며 그냥 가방 속에서 하나씩 이렇게 먹고 싶다 그럴 때 요거는 제로기 때문에 좀 부담 없이 매일매일 먹어도 괜찮으니까 이거 하나 챙겨 다니면 아주 딱이더라고요. 제로잖아요. 제로에 치고 이 정도면 완전 싹통가지. 요거는 최근에 먹어본 제로 젤리 중에 진짜 가장 맛있는 편이라고 느껴질 정도라서 요거 몽독자들에게 추천 날립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네, 요렇게 해서 저의 What's in my bag 영상이 다 끝났습니다. 진짜 소지품 다 탈탈탈탈 다 털어가지고 목이 아플 정도예요. 그래서 이 구역의 한 호기심 대마왕, 이 구역의 한 맥시멀리스트로서 이런 What's in my bag 영상을 준비를 할 때는 진짜 기가 막힌 아이템들만 좀 준비를 해와야지 뭔가 우리 몽독자들한테 제가 뿌듯하게 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찐으로 들고 다니면서 그 중에서도 제 기준 얘는 좀 보여줄 만큼 예쁘고 실용도도 있고 좀 감도가 있다 라고 느껴지는 제품들만 가지고 왔으니까 여러분들도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